지구촌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수선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맹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걱정거리가 또 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최근 국토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수도 카불까지 진입해 대통령궁을 접수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아프간 정부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현재 아프간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후 메시지를 통해 아프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i unisco all'unanime preoccupazione per la situazione in Afghanistan. Vi chiedo di pregare con me il Dio della pace affinché cessi il frastuono delle armi e le soluzioni possano essere trovate al tavolo del dialogo. 교황이 걱정하는 이유, 숫자가 증명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아프간 전쟁으로 사망한 민간인만 7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난민도 폭증했습니다. 2012년 이후 500만 명이 고향을 잃고 타지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olo così la martoriata popolazione di quel paese, uomini, donne, anziani e bambini, potrà ritornare alle proprie case, vivere in pace e sicurezza nel pieno rispetto reciproco. 이와 함께 교황은 대규모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14일 발생한 지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entre levo al Signore la mia preghiera per le vittime, rivolgo la mia parola di incoraggiamento ai sopravvissuti, auspicati che verso di loro si muova l'interesse partecipe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La solidarietà di tutti possa lenire le conseguenze della tragedia. 한편 한국 정부도 아프간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리엘 앙리 IT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IT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